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지영입니다. 예, 저는 32회 장천초등학교를 졸업한 연재영이고요. 지금 이 자리에는 장백산 그 우리 예, 장백산의 장미질 발간하게 나오는 김일성 25회 선배님, 김봉우 선배님 계신데 예, 제가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방송국에 KBS 30년 근무하고 현재 언론사에 있기 때문에 말을 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회장께서 저를 이렇게 축사를 하게 해서 경례사를 하게 돼서 좀 애람되었고 좀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합니다. 여기 두 마디만 하겠습니다. 예, 서원면 향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31회인데 한 32회인데 장천초등학교는 6.25 전쟁이 터지고 나서 어려운 시기에 장천초등학교 다녔습니다. 그때 지금 61년 전에 제가 6학년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장천초등학교는 지금 2층 집 근사 기준 현대 건물이 아니었고 6.25 전쟁에 파괴된 허술한 1층 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책상과 의자도 없었습니다. 장천초등학교 교실에는 집에서 농사짓고 난 가마니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마니 위에서 볕집으로 가마니죠. 가마니 가마니를 깔고 그 볕집을 깔고 그 위에서 선생님과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다가 사이렌이 울려서 또 6.25가 터질 줄 알고 방공으로 숨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당시 초등학교 다닐 때는 오늘같이 이런 성찬이 아니었습니다. 쌀밥도 못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쌀밥은 1년에 추석 때 하고 설날 명절에 한번 먹고 그리고 보리밥을 또 부잣집 먹었습니다.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가난해가지고 보리가리를 갈아서만 죽으로 연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천초등학교에서 제가 아천인데 오다가 보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소나무 무르는 비율을 빚어서 송구를 해먹고 밭에 나가서 무 같은 배추를 끌어다 먹다가 혼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런 배고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는 우리가 배고픔이 제일 서럽다는 이 세상에 가장 서러운 게 뭐냐? 배고픈 서름이라고 했습니다. 배고픈 서름이 그렇게 서러웠던 그 시절을 우리 겪었는데 오늘날 우리 장천초등학교가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해서 아까 우리 서영규 회장이 축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도의사가 두 분, 이환희 도의사님 그리고 전석봉 도의사님, 이환희 도의사는 또 국회의원, 전석봉 국회의원 다 두 분 하셨고 또 그분들은 다 한 분은 백제예술대학교 지금 저 지사장하고 한 분은 보훈주 장관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저 최경주 프로골파를 키워주신 한서고등학교 김재철 이사장님도 바로 장천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요 여러분 다 여러분 아버지 할아버지 때 정말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글픈 그런 배고픔을 별로 웃기지 않고 어려운 가난을 극복해서 오늘 여러분이 서울에 와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것이 부모님의 덕이다. 장천초등학교의 그런 쓰라린 과거를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장천초등학교가 그런 과거를 딛고 훌륭하게 일어서는 것은 여러분 부모님들 선배들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장천초등학교 동문회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늘 서영규 회장 앞서서 정가병 회장님이 물심양면으로 이렇게 크게 장천초등학교 동문회를 이끌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언론사에 지금 연합뉴스에 연합뉴스 TV에 이사로 있기 때문에 내가 서영규 서울면 동문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고생하고 서울서 올라와서 다 이렇게 훌륭하게 이루어졌는데 혹시 사업을 하시다가 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다가 억울하고 분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회장님을 통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맨발로 달려나가서 여러분의 그 보호를 해주겠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을
많이 보살펴 주겠다. 이런 말 소면 향해 경례사도 했습니다. 똑같이 장천 초등학교는 그보다 더 애끓는 그런 과거의 배고픈 소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부모들이 겪었다는 얘기를 참기를 좋겠고요.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1910년 한일협방 된 뒤에 1911년 일본 감옥에 갇혔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감옥에 살면서 고진 모진 그 고문을 당하고 했는데 그건 견딜 수가 있는데 배고픈 거는 죽어도 못 견디겠더라. 죽지 않을 만큼 밥을 주니까. 그래서 백범 일지에 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젊으니까 나가서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돈으로 내 음식 사식을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생각을 했다. 얼마나 배고팠으면 백범 선생님은 훌륭한 어른이 그런 백범 일지에 백범 서름을 이야기했겠습니까? 여러분 선조들, 우리 장점 초등학교 때 선배들, 여러분이 그렇게 고생했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울에서 훌륭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장천 초등학교 동문회 무궁무진한 발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서 오늘 서영구 회장을 비롯한 차기 회장까지 해서 발전하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